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에 찾아뵙는 세대공감 올드뉴 진행의 노현정입니다. 겨울 내내 우리 주변을 맴돌았던 바보 기운은 모두 떨쳐버리고 그렇지요.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산뜻하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동생 하나 있는 놈이 맨날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니 정말 걱정됩니다. 자, 어쨌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에 또 한 분의 MC가 소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신대감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인 분이고. 아, 제 동생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새롭게 돌아온. 새롭게 우리 저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효리 씨, 김종민 씨! 네. 저분 어떡합니까? 저분. 아, 오늘 모신 분들 김종민 씨, 유리 씨 아니고 장소팔 고춘자 씨 같습니다. 저랑 어떠십니까? 동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집에서 너무 잘 보고 있었고. 네. 지금 빈수신 겁니까? 난 몰라, 난 박스. 실제로 뵈니 더 미인이십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핑클의 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진경전이죠. 자, 1라운드는 서로의 탐색전으로 끝나고 잠시 후 2라운드에서 저희가 우리 본격적인 대결 한번 인사 한번 하시오.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처음입니다. 신대관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좋은 명언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아. 한번 실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답니다. 잠깐만. 명언 맞습니까? 네. 그렇지만 명언 두 번 이상 실수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실수한다는 거죠. 김정민 씨, 우리 노현정 아나운서 처음 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인사 한번 서로 담화 한번 나눠주시죠. 저 스타걸든바에서 뵀습니다. 아, 너무 다 이쁘다고 하니까 네. 솔직히. 이쁘지 않습니다. 오, 아름답습니다. 이효리 씨랑 우리 노윤정 씨랑 둘 중에 누가 더 본인 스타일입니까? 아, 이거 자꾸 저희가 날 잘하십시오. 날 잘하십시오. 그럼 아, 삼각관계라. 아니 삼각관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김정민 씨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잘 보십시오. 어떤 분이 네, 좀 더 김정민 씨 생각에는 이쁘다고 생각하지 그 판단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 아, 여기서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둘 중에 빼시면 뭘 빼시겠습니까? 뭘 빼세요? 심장과 간을 빼라고 하면 뭘 빼시겠습니까? 저는 아니 지금 저희가 장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분의 미녀들 놓고 저희가 약간의 그런 묘한 신경전을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부탁을 좀 김정민 씨 남자답게 데이트 하러 한다면 누구랑 하겠습니까? 네.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겠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아, 노현정 씨 낮에, 효리 씨 밤에. 왜 저는 밤입니까? 저하고 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특별 손님에게 궁금한 질문을 드리는 스타 댓글 순서입니다. 무려 2만 6천여 명의 시청자분께서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야, 닉네임 미키 6천원. 또 다른 닉네임 천사들의 곱창. 눈물의 의미.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 첫 데뷔 무대 때 펑펑. 첫 방송하던 날, 그 전날 안무 연습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갔습니다. 갔는데 사전 녹화가 무려 두 곡이 있었기 때문에 리허설까지 총 합치면 한 서른 번을 춘 것 같습니다. 아, 예. 서른 번. 근데 나중엔 다리도 풀리고 배가 나온 옷이 때문에 밥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 저기. 예. 아, 그 궁금했는데 이 배 부분 나오는 옷 입고 춤추게 되면 그 전에 밥 못 먹습니까? 예, 못 먹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못 먹습니다. 위에 좀 팽창이 되기 때문에. 저는 먹으면 먹는 대로. 배가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이만큼 먹으면 배가 이만큼 이렇게 나오고 이만큼 먹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야. 잘못 먹으면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딱 끝나자마자 뭐 힘든 그 여정을 걸어온 그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 날 수밖에 없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스타와 정상과 이 세계는 멀고 험합니다. 그 왜 본인이 우십니까?
정상의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네. 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정상에서 느껴보셨어요. 야. 제일 황당했던 거는 좀 지난 거지만 제가 참 의문이 갔던 건 예. 비록 이제 결혼 발표를 했던 한 분입니다. 아, 신동엽 씨.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안 친합니다. 서로 그럼 전화번호도 교환 안 했어요? 예, 번호도 모릅니다. 어, 그렇게 오래 프로그램을 예,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한두 번 같이 사석에서 만났을 뿐 제가 웃을 때 옆에 사람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버릇 때문에 그렇죠.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혹시 사귀는 게 아닌가? 예. 너무 친해 보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이효리 씨가 그 오락 프로그램을 쇼 프로그램을 나오면 말입니다. 굉장히 그 MC들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MC를 한번 해봐서 그런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스트들 정말 밉습니다. 그리고 단답형 게스트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자꾸 거짓말 하시는 게스트가. 이효리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왜 이제야 왔는지 정말. 가고 싶으신가요? 한 서른 한둘쯤에는 가고 싶습니다. 서른 한둘쯤에는 딱 좋습니다. 형제도 혹시 학창 시절 때 열광했던 스타가 혹시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얼마 전에 그 토니 씨가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한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되게 오빠 섭섭했어요. 그래서 뭐가 섭섭했을까 그랬더니 하루는 저희 숙소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누가 이런 말을 또 할 줄 알았어요? 누가 잠을 자요? 그러니까 그 저희 그 현관 문 앞에서 잠을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저랑 친 거예요. 그래서요. 네. 아니 왜 들어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H.O.T.를 안 좋아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완전히 저희 반 모두 다 열광을 했었는데 마침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H.O.T. 숙소 바로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항상 그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다른 팬들은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데 저희는 창문으로 진짜 오나 안 오나 그 집이 가깝기 예, 때문에 창문으로 저 멀리서 이제 차가 보이면 뛰어내려가서 야 대기실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예. 야, 지금은 토니 씨가 이효리 씨 팬인 거 아십니까? 네? 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토니 씨가 이효리 씨 팬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토니 씨가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데 네. 제가 그만 어린 마음에 네. 토니 씨 가방이 조금 열려있는 그 틈으로 토니 씨의 수첩을 꺼냈군요 예 열어봤는데 어떤 노래 가사가 적혀 있는 겁니다. 수첩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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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입니다. 그때 항상 유행하던 언타이틀. 랩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 언타이틀의 책임자라는 거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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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 예. 그래서 이걸 랩을 연습하려고 이러시나 해서. 너 혼자. 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네. 넘겼는데 일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너무 떨린 마음에 그 얘기를 봤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지금 기억에 너무 힘들고 외롭다라는 내용의 그런 일기였습니다. 이 남자의 이 마음을 아무한테도 예. 얘기 안 한 마음을 자기 수첩에 예. 이렇게 심정을 지금 써놓은 그 글을 예. 읽으셨군요. 예, 그래서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맨 뒷장을 넘겨봤더니 숙소 전화번호와 멤버들 전화번호가 있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건지셨군요. 그거 아닙니까 원래 건지고 싶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숙소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뭐 돌려드린다는 건 핑계고 그렇죠. 일단 한번 접촉을 하기로 네. 접촉을 시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목소리도 구별할 정도로 좋아했으니까 토니 씨가 딱 받은 겁니다. 너의 수첩을 내가 갖고 있다. 너의 수첩을 내가 갖고 있다. 너의 수첩을 갖고 있다. 너의 지난 여름을 알고 있다고 그 무슨 거 아닙니까? 너의 랩 가사도 내가 갖고 있고 책, 너의, 책, 네가 왜 이런 것도 알고 있다. 너의 지금 심정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전화했는데 그냥 계속 끊으시는 겁니다. 대답도 안 하고. 네. 그러다가 결국 연락이 안 됐습니다. 계속 받지도 않고 대답도 없고. 그래서 그 숙소 앞에 수첩을 그 문틈 사이로 밀어놓고 그냥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결국 돌려졌군요. 야 대단합니다, 이효리 씨. 다른 건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본인의 어떤 그런 뭐 아니면 본인 전화번호, 본인의 마음 같은 거 안 썼습니다.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기에서 그 팬들의 극성 팬들이 하는 그 행동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그런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접촉은 시도해봤습니다만 실패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토니 씨가 이효리 씨 지금은 토니 씨가 굉장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승자에게는요 부상으로 꽃다발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꽃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있지만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드리기도 하잖아요. 오늘 꼭 우승을 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꽃다발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 꽃을 꼭 따서 우리 이효리 씨에게 2집 앨범 기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따겠습니다. 윤정민 씨 어떻습니까? 예. 욕심 안 납니까? 납니다. 와. 근데 저는 항상 보면서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나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힌트입니다. 10대들의 답안지 보여주세요. 아하, 핑클이 나오니까 또 이진의 웨이브 할 때 모습 뻣뻣. 이진 씨는 제가 잘 압니다만 그런 관절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핑클 됐습니까? 핑클 시절 안무는 뻣뻣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I can cry. 어떻게 했어, 저때? I can cry.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이진의 웨이브 할 때의 모습. 뻣뻣하다. 경음이. 뱀소리. 경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뻣뻣. 다음 거 봅시다. 소리 나는 주전자에 댔을 때. 소리 나는 주전자? 뭘 돼? 뭘 돼? 소리는. 네? 오! 오! 보기도 돼. 정답입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는 와, 지금 두 번 나왔잖아. 아, 그럼 우리말 같지 않은 우리말이란 말입니까? 김종민 씨, 틀렸습니다. 공부하세요. 그리고 말하지 마십시오. 뭐야? 김정민도 맞춰서 맞추려고 해? 야, 뭐야? 잠깐만. 얘가 맞추면 안 되잖아. 내가 그럼 안 돋보이는 거 아니야. 쉬워요. 야. 탁재훈 씨, 틀렸습니다. 아니. 공부하세요. 말할까요? 네. 뭡니까? 운동 변조 시켰을 때. 아! 운동 변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뭐라 할 것 같아? 아니, 저분은 무슨. 솔직히. 뭐 그런다. 그렇게 되면 크게 웃으는 건 일부러 그런 거죠? 맞은 거? 아까 맞은 거예요, 복수죠. 그랬으면 일부러 기청 떨어지라고 있거든요, 좀. 아하! 소리 한번 지르세요. 아. 야! 아, 들으시는 야, 이재훈 말입니다. 야! 이효리 씨. 뭐? 써보십시오. 오! 그렇죠. 그냥은 안 넘어가겠죠, 우리 노현정 씨가. 이효리 씨, 정답입니다. 나! 쏴! 아, 쏴! 그거 말고 다음 거 하자. 김종민 씨, 정답입니다. 오!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10대 청소년들의 지적 댓글을 정리해보면 이진이 웨이브 할 때의 모습, 소리 나는 주전자에 댔을 때, 장난 아니게 대드는 모습, 음성 변조시켰을 때. 2단계 힌트입니다. 어른들은 이 말을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 돈 없고 고생할 때 선배한테 잘 그때 도와줬던 선배들은 아직도 고마워. 수신자 부담으로 국제전화 해놓고 끊는 사람들이 있어. 야, 이게 정답을 알고 보니까 딱 맞습니다, 이게. 딱!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다 아셨죠? 오늘의 정답, 손구리말 삐대다. 연휴 때 한 3-4일 집에서 삐대다가 다음날 회사 가는 건 정말 죽을 맛이야. 난 좀 게으른 편이거든. 군대 있을 때 맨날 삐대고 있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삐대다입니다.
야. 바로 순우리말입니다. 아. 한 군데 오래 눌러붙어서 끈덕지게 굴다란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야. 야. 네, 두 번째 문제 역시 어른들의 말입니다. 10대 청소년 1만 5천 명 중에서 1만 502명. 야. 즉 70%가 이 말을 모르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첫 번째 힌트는 이 말을 모르는 10대들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10대들의 답안지 보여주세요. 공포 영화에서 놀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놀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격하게 위로할 때? 격하게 괜찮아. 야, 이거 뭐야? 괜찮단 말이야. 남자가 마. 그럴 수도 있지. 난 더 있어. 야, 뭐야? 난 언제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 좋아. 틀렸습니다. 아, 이거 뭐 되게 안 됐습니다. 이건 이거는 시청자를 상대로 뻥을 친 게 아닙니까? 누구하세요? 뭐 말씀하시죠? 뭐라 아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그거 정답이죠. 힌트가 끝났으니 여러분께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하셔서 할 때는 반드시 정답은 문자로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혹시 유리 씨? 옥주발? 제 노래를. 핑크랩맨이군요. 제 노래를. 아, 너 컬러링 회사에 전화한 거 아닙니까? 지연아, 언니야. 언니. 아, 언니? 뭐지? 뭐야? 여기 상상 플러스. 힌트를 주셔야지. 전화해놓고 뭔지 뭐야. 힌트를 주셔야지. 상상 플러스인데 언니가 뭐지? 1단계 힌트 줄 테니까 맞춰봐. 지금 어디냐고 한번. 나 잘 못 맞추는데. 너 어디야? 나?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또 변신하고 또 변신 중이시군요, 미용실에서. 예? 옥주발 씨.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혁주 씨 아니에요? 이거를 네가 잘 생각해보고 문자로 보내줘. 누구세요? 뭐야? 전명되고. 누구세요? 저 옥주연인데요. 아, 왜 옥주 전화했어? 컬러링 바뀌었어요? 내가 건 건데? 아, 문자로 보내달라니까 왜 전화를 했습니까? 아니, 10초 한 번만 더 알려줘요. 머리가 나빠서 까먹었네. 근데 이게 10대들이 모르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른들이 모르는 어른들이 말이에요? 쓰는 말인데 10대들이 모르는 말. 자, 그리고 아, 알았어요. 네. 네. 이리로 전화 다시 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예, 김수로 씨가 한번 왔어요. 그거라도 해야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나야. 누구? 종민이. 아. 잘 지내? 그래, 야. 누구지야? 누군지 여기서 설명을 해드려. 진지군요. 내가? 내가 누군지 누구한테 설명을 해드려. 누가? 말보다 넓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이 네 개? 그 네 개. 잠깐만. 알았어. 네, 신지 씨? 네? 네, 저 탁지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생각나시는 동시에 네. 제 전화로 듣고 문자를 워낙 제가 지금 상태 아시잖아요. 네? 아, 그럼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자. 네? 이유재 씨, 틀렸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태까지 잘못한 게 어딨어.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절 때리려고 그러세요? 뭘 또 말하지 마! 야. 아, 난 왜 이렇게 오늘. 아니, 왜 이렇게 잘하지? 방송 나와서 말 안 하면 방송합니까? 야, 왜 이렇게 잘하지? 입모양만 가르치시면 안 될까요? 예? 입모양이요? 입모양이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어른들은 이 말을 이렇게 씁니다. 내 친구는 축구 중계를 보다가 선수들 다 목이 다 쉬었다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듣다 보니까 무뎌져서 속이에 경유는 꼴이 돼. 내 조카들은 연년생인데 6살인 형이 5살인 동생을 하는 것을 보면 우스워 죽겠어. 응? 내가 남편 몰래 주식했다가 돈을 좀 벌었거든. 나중에 돈 벌었다고 자랑했다가 남편한테 하는 거 있지? 너! 남편한테 뭐라 하는 거 있지? 뭐라 한다고? 알겠다. 아우, 나 알았어요. 나 큰일 났다. 이유재 씨, 틀렸습니다. 나 알았어요. 공부하세요. 말해, 이건 말해도 되죠? 네. 이거 제가 말해드릴게요. 자.
네? 차근차근 말씀하십시오. 김종민 씨, 틀렸습니다. 공부하세요. 얼마나 뭐라 그랬습니까? 말해도 됩니까? 네. 갖고 오십시오, 깔때기. 흉박. 계속 참고 들었습니다. 뭐라는데요? 면박. 내가 이랬잖아요. 면박 할 테니까 딴 거 한 것처럼 행동해 달라고. 청소년들은 이 말을 보고 다른 사람 집에서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울지 마. 기호감이 초절정입니다. 초절정. 어, 맞습니다. 이의재 씨. 정답입니다. 야, 이렇게 쉬운 정답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소. 아, 5대1 사상 이렇게 쉬운 정답. 효리 씨 나오십시오. 아, 정답 맞는 거. 옥주현 씨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아! 맞구나. 뭐? 이걸 몰랐네. 인터넷. 효리 씨. 정답입니다. 아! 김종민 씨 정답입니다. 아니, 얼마나 벗겨주셨어요? 지금 속이 지금 두 문제 다 꼴등이지? 음영 지금 속이 어때요? 시커멓게. 속이 어떠세요? 속이 편안한데 괜찮은데. 힌트를 드린 겁니다. 가사가 있었구나. 탁재훈 씨 틀렸습니다. 어머, 뭔데? 아니 이거 맞잖아. 뭔데요? 뭐야? 타박내 아니야? 오늘의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남의 허물이나 또는 결점을 나무라거나 핀잔을 준다는 뜻의 타박입니다. 아, 쿠사리는 일본어로 썩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돼서 변형돼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요. 쫑크 역시 쫑크에서 온 말인데요. 속된 표현이므로 이 말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쫑크 주다, 뭐 쫑주다, 뭐 이런 주다. 거 안 좋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대신에 타박수다. 죄송한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4,800만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날까지 세대공감 올드뉴는 계속됩니다. 세대공감 올드뉴.